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신의 힘을 빌어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무속신앙을 섬기는 무당은 정말 사람들의 믿음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꿰뚫어보는 걸까? 우리가 만난 무당들 중에 과연 진짜 무당은 얼마나 될까? 그들 중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일까? 전국 무당 대열전에서 밝혀본다. 안녕하세요. 전국 무당 대열전 MC를 맡은 선미보사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수많은 점집을 찾아다니며 최고의 무속인을 엄선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무속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과연 진정한 신의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무속인을 찾아 다시 한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제작진. 끔찍한 살인마들의 사주로 몰카 테스트를 진행. 수많은 시도 끝에 테스트를 통과한 이들이 있었다. 먼저 강원도 원주에서 발견한 영검한 무당. 아니라고. 왜 거짓 사주를 갖고 와서 이러고 보느냐고. 그냥 여기서 나가요. 내 신당에서 나가. 그냥. 응? 그리고 이런 자리 이런 장난치는 거 아니야. 어디 그냥. 응?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와서 지금 조심 일고 나가요 얼른. 거짓 사주로 테스트하는 걸 바로 간파한 강원도 원주의 여의신궁 구슬보살. 무당의 영험함을 테스트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선발된 전국 최고의 무속인 다섯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 대표 무당들을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 준비한 테스트. 다섯 명의 무당과 다섯 명의 사례자가 각각 1대1로 짝을 지어 점사를 보고 사례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테스트다. 뭔가 하나는 해결이 됐구나. 들고 갔으면 좋겠어, 뭔가를. 편안하게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신령님들 앞세워서 같이 열심히 해서 그 앞사람들 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윤씨 할머니 실려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점사에 앞서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1번 뽑았어요? 2번 뽑았어요. 4번입니다. 저 5번 뽑았어요. 점싸야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편치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편안한 사람도 들어와요. 아픈 사람도 들어오고. 영검하기로 유명한 무속인들과 점사를 보기 위해 부푼 기대를 안고 찾아온 다섯 명의 사례자들. 이들은 오늘 상담에서 고민을 해결하고 갈 수 있습니다. 1번이야. 어디 직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배우자 남편이 직장을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이제 이랬을 때 좀 궁금하고 답답할 때 한 몇 년, 그 자주는 아니고 한 3년이나 4년 만에 한 번꼴로 제가 점집에 가서 좀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하고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은 위로를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안당기주고 어떻게 보면 여명자선이고 아주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한 걸로도 보이고 보니까 불쌍다. 정씨 할머니가 내려와서 아주 이렇게 보니까 어느 때는 아주 그저 천방지축 아주 세상에 나밖에 없어. 아주 그러고 나가다가 지금은 아주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 꽉 막혔어. 나와요? 그게? 그럼 나오지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막 말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는데 올해 다 막혀가지고요. 직장만 들어가면 그만두고 잘리고. 본인은 사주에는 인간도 많아라. 주위에 지인이 쓸데없이 많아요. 인간 정리 좀 들어가. 정리를요? 아주 어느 때는 영향 없는 것들도 내 옆에 있고.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응, 영양가 없는 게 내 옆에 있어.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입에서 입설귀설로 응, 이러고서는 치고 들어가는 것도 있어. 그게 인간 사슬이야. 근데 저는 응. 지인이 힘들게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 알던 지인이라서 그걸 어떻게 정리를... 그거를 정리를 한다고 해서 딱딱 끊어라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끊으라는,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에서 아, 이 사람하고 이만큼 가까워?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내가 조금 터울을 둬야 되겠다,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때 잠깐만 뛰어놓으면 돼. 그 시기가 있어. 어? 본인하고 나하고 같이 아주 잘 맞아. 돌아다녔어. 네, 좋았어. 네, 너무 근데, 좋아. 좋았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게 티가리가 날 때에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인간 사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잠깐 떨어져야 돼. 응? 근데 그거를 못했어. 본인은 리액션도 좋고 좋아. 어? 아주 싫으면 싫어. 네. 어. 근데 좋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어. 그래서 아주 그게 싫고 네, 좋음이 네. 이 표정이 너무 드러나요. 어, 표정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포커페이스를 못한다는 거지. 하나만 봐봐. 제가 장사를 하는 오래 했는데도 나간다. 그게 안 되네요. 잘. 그래서 거짓말은 못해요. 그래서 얼굴에 티 난다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 본인이 예. 가다가는 내가 싫어도 조금 내려놓고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그걸 감수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감수라는 걸 몰라. 어떻게 해야 될 줄 잘 작년에 본인한테는 원래는 응? 네. 본인한테는 작년에 원래 대운이 들어와 있어야 돼. 작년에는 네. 대운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고 작년부터 들어와 있는 대운을 본인은 응? 이 할아버지 본인 정신에 저기 막 그 재물대감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추대해갖고 했었어야 돼. 거기에서 나몰라라 이러고 가니 내년 되면은 본인은 더 힘들어져. 내년 되면요? 어. 지금도 힘든데? 그래 지금도 힘들지 당연히. 응? 그러니까 내 작년에 말이야. 작년에 본인은 아주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잘하고 갔어야 돼. 이 뭐 한다 그래서 조상에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어디 가면 무당집에 가면 뭐 해라 정작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해. 그러고 나서는 무당 탓하지. 20살이 채 안 됐냐? 20살이 채 안 돼서 죽은 사람이 있어? 본인의 집안에? 저희 집안에? 응. 그런 건 없는 20살이, 20살 아니야. 20살이 채 안 돼서 죽은 그 저기 막 망자가 있어. 가다가 한 번씩은 본인이 막 깔깔깔깔 꼬르륵 넘어갈 때가 있어. 막 웃다가도 뭐 하다가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와. 응? 자다가도 그럴 때 있어요. 웃을 때도 있고. 응. 까르 넘어가. 네, 네. 응. 대답을 빨리 해. 승질급하니까. 네. 응. 저기 뭐야. 응. 그러니까 그 망자가 한 번씩 와서 건드려. 본인은 이런 데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가다가 한 번씩은 응? 이렇게 막아도 주고 하잖아. 점이라도 보고. 네. 응.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거야. 한마디로.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고 한 번씩 뭐 하면 풀어달라는 건데 그거는 큰 적이는 없어. 네. 없는데 보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소리야. 아 보여요? 그게 지금 저한테? 있어요 이게? 그래요. 우리 조카 며느리 애기가 교통사고로 아주 어릴 때 죽었어요. 근데 그 조카 며느리랑도 왕래 발로 안 했고 자주 안 하거든요. 왕래를 많이 한다고 이 망자들은 저기 막 안 오고 그러지 않아. 왜냐면 이승을 떠나서 저승에 가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거든. 7월, 8월, 9월 정도 가면은 안정이 좀 찾아가겠다. 가을쯤 되면. 가을쯤 되면. 본인네는 할머니가 많이 도와줘. 정씨 할머니가. 할머니가요? 친할머니가? 그렇지. 친할머니지 정씨 할머니니까. 할머니 얼굴도 못 봤는데. 얼굴 본다고 안 도와주고 얼굴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니야 정씨 할머니가 내가 볼 때는 이제 아버지의 할머니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렇지 그럼 다 못 봤는데 당연하지 그 할머니가 많이 도와줘 자손들을 제사를 엄마가 증조까지 지내신 하셨거든요 옛날에 저 시골에 살 때 그러니까 본인 모르겠어 나는 자꾸 본인의 집안은 공줄이 내려오다가 끊겼어 끊어졌어 아 그러면 잠깐 오빠가 제사를 나한테 가져갔는데 중조 할머니는 안 지내시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제사를 왜 넘겨줬어
엄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65인가 63세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다른 할아버지한테는 가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엄마가 이제 제자로 지내기가 뭐하잖아요. 다른 집에 가셨기 때문에 시집하는 시집을 가셔가지고 그래서 큰 오빠가 재산도 거기는 조금 뭐 논밭 같은 거 이런 거 뭐 길 옆에 있는 논도 저희 거 누가 사줘가지고 저희 거였었는데 그거 다 가져가서 다 이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제사도 자기가 오신다고 다 가져갔는데 제가 제사 지낼 때 안 가니까 증조를 지내는지 고조를 지내는지 그걸 모르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내긴 지내는데 어서 얼른 설렁설렁이야. 어설프게 지내겠지. 설렁설렁 그냥 지내는 신용만 내는 것 같아. 아 지금 안 가봐가지고 시골도 가야 되는데 맨날 바쁘다고 못 가고 제사까지는 챙기기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돌아 저기 뭐 할머니가 그래도 이분은 성품이 아주 독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좀 잘 좀 좀 생각을 잘 해봐요. 그렇게밖에 난 얘기를 못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력 6월에는 조심하시고 꼭.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름 막 성하고 연생하고 나이밖에 안 났는데 딱 한 번에 알아맞추시네요. 네, 지금 마음에 있는 거는 다 풀기는 했는데 좀 제가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첫째 직장이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도 그 직장이 못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용케 이제 감사하게.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러주셔서 잘 아주 이렇게 찝어줬습니다. 글쎄요 오늘 처음이라 그때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용인의 한 버려진 폐모텔 다섯 명의 무당들은 이곳 영가들의 한 맺힌 소리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흉가에 오신 느낌이 어떠세요? 많이 엄살하네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사연을 가진 영가들이 머물러 있을까. 귀의 집이 돼버렸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런 데로 어디 이러고 아주 이렇게 따라와서 그래 험한 꼴을 당하냐 그래. 응? 아주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다가 아주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달래서 아주 보내줄 테니까 좋은 데로 올라가거라. 원혼을 잘 달래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의식을 지르는 구슬보살. 제가 최대한대로 뭐 풀어드린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뭐 다는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워낙에 몰리는 집합장소라. 물론 첫째는 연금이겠죠? 연금한 무당, 연금하고 잘 찝어내는 무당. 그게 뭐 제자로서는 제일 첫 번째 우선이고 일반인을 대할 때 정말로 이게 무속인이 아닌 편안하게 다가오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되고 싶어요. 전국을 대표하는 무속인들과 함께한 전국무당 대열전. 다양한 방법으로 무속인들의 신통력과 진정성을 검증해본 시간들이었다. 앞으로도 진정 믿을 수 있는 무속인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무당 대열전은 계속될 것이다.